나 전직하러 갈게요. 자, 쿠베라 마차 만들었습니다. 쿠베라 마차 628 쿠베라 마차. 자, 쿠베라 마차입니다. 쿠베라 마차예요. 쿠베라 마차고 이 친구는 주박. 쿠베라 마차 2 B. 오, 그래도 센. 오, 아, 이거 생각보다 센데? 우와, 레벨업 속도보소 미쳤네. 야, 그래도 아까보다 훨났다. 아, 생각보다 이게 세네. 어, 생각보다 센데. 1번 군에 3번 암 걸리게 한 그 뒤로. 아이, 무슨 소리야. 개 쎘는데. 어? 내가 봤을 때는 뭐 쿠베라 마차나 걔나 비슷비슷하겠는데. 딜 들어가 가는 거 보니까. 그러니까 이게 쿠베라 마차가 그만큼 강하다. 예. 3번 2번 1번 군에 3번 2번. 레벨이 안 된다고. 자, 진지하게 한번 잡아보자. 여기서 진지하게. 자, 데미지 4100 나오고요. 와, 쿠베라 마차 딜 개세다 진짜. 와, 우와, 너무 세다 정말. 딜 보이세요 형님들? 와. 자, 쿠베라 마차로. 아니, 쿠베라 마차 스킬이 비키니까 뇌전주를 못 쓰겠어. 아, 그렇다고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야. 아, 진짜. 아, 에센스님 철어주세요. 아니, 근데 사냥터, 일반 사냥터 넘어가 볼게요. 아, 범위가 좀만 넓었으면은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. 3번, 2번, 4번, 2번 군에 0번, 2번 군에. 이야, 청랑 잘 잡아. 우와, 청랑 살살 녹이네. 쿠베라 개쎄다. 1번, 1번 군에 3번, 2번, 4번 군에 2번 군에. 자, 잘 보세요. 자, 쿠베라 마차 딜 잘 보세요. 보이십니까 이거 딜? 와, 청랑이 그냥 뭐 마차에 붙지도 못하고 그냥 다 녹아버리네. 와, 쿠베라 미쳤다. 잠깐만, 너무 센데? 자, 잘 보세요. 와, 이거 녹네. 녹아 그냥 방어가 그냥 녹네. 어? 와, 딜 개미쳤다. 자, 잘 보세요. 딜 몇 들어가나?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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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. 딜 그냥, 어? 야, 이거 광호 딜. 와, 딜 미쳤다. 쿠베라 마차, 진짜. 와, 18초 컷.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. 다른 그건 없습니다. 아우. 야, 3, 4에 녹. 3문 살살 녹네. 예, 딜 보이세요? 와, 이야, 3문 내부대를 18초 컷 내보낸다고? 19초 컷 난다고? 권능도도 그래? 이 정도면은, 자. 죽을 때까지 거상 접지 말고 방송해주세요. 죽을 때까지 접지 말라고? 혹시 저를 싫어하시나요? 나 죽을 때쯤이면 거상 접 좀 했을 것 같은데? 와, 얼개가 살살 녹네 이거. 와, 딜 개쎄. 야, 딜 미쳤다. 쿠베라 맞자 얼개 강녹이네. 와, 근데 마나가 지금 마나가 다 안 다네. 이거 다 잡아도 미쳤다 진짜. 패서 설치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신등작이요. 아니, 아니, 얼술도 강 잡는데? 아니, 근데 얼술도 강 잡잖아. 봐봐, 봐봐, 봐봐. 와, 쿠베라 마차 개 단단하고,
이게 저항도 높고 심지어 이게 각성 장수가 아니에요. 아닌데 이렇게 세다고? 아 쿠베라마차 개좋아요. 내가 봤을 때는 쿠베라마차 이거 광산치유를 씹어먹을 것 같거든. 이제 곧 내가 이제 이거 유튜브에 리뷰를 올리잖아? 이제 그러면 이제 메타가 쿠베라마차로 넘어가는 거지. 아시겠어요? 와 목마도 강 녹네? 파멸자 한번 잡아달라고요? 아 파멸자 뭐 강 잡지. 야 18초 컷 4번. 이야 쿠베라마차가 또 다 잡아버리죠 이거. 아 이거 딜 어떻게 하냐 이거. 자 쿠베라마차 딜이 감당이 안된다. 흉수 이전 모드는 거래가 가능한가요? 어 가능해요. 네. 아 역시 쿠베라마차 2번 광혼도 뭐 이렇게 스킬 싹 해주고 얼려버리고. 자 이렇게 비가 내린다. 비가 얼음비가 내 마음에도 내 눈에도. 아 쿠베라마차 와 개사기 레벨업 166짜리라니까 이게. 와 쿠베라마차 와 광문 장답죠. 자 이렇게 범위 안에다가 적을 얼려버리는 쿠베라마차 딜 3110. 와 다다니스인데 딜이 3100이 바뀐다는 거는 딜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. 와 생기 꺼내자고? 아 귀찮은데. 일단 0 안되겠다 싶으면은 행기 꺼낼건데. 근데 쿠베라마차가 굳이 오행기가 필요없는 이유가 또 여기 또 하나 있죠. 와 딜 미쳤다 개잘잡네. 얘는 몹을 얼리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. 오행기 같은게 필요가 없어. 보이시죠 몹 다 얼려버리는거 개사기라니까 진짜. 근데 뭐 오문도 다 얼려버리기 때문에 예. 딜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? 잠깐만! 야, 이거를 잡네. 자, 그러면은 쿠베라마차로 딜을 넣으니까 와, 딜 1800씩 들어가네. 이거 어떻게 하냐? 너무 센데? 와, 딜 개 미쳤다. 우와. 와, 딜. 와, 화구 살살 녹네. 화구 도철 살살 녹는 거 보이세요? 미쳤다. 야, 이거를 그냥. 와, 씨. 딜 미쳤다 진짜. 화구를 그냥 살살 녹여버리네. 화염구렁이를 얼음으로 녹여버리는 이 쿠베라마차의 이 딜. 아 진짜로 염라 너무 세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? 아무도 없거나 한 한 명 정도 있지 않을까요? 한 명 있을라나? 근데 시간이 시간인지라 없을 것 같은데. 48만을 염라에 비하면 약하네. 살짝 무빙해가지고 이거 피해주고요. 또 화염거인도 뇌전주랑 같이 붙여주고 얼려버리고 뇌전주. 자 이런식으로 스킬. 와 대박. 야 화고도 강잡네. 거부 황제 거부. 와 딜 1400 들어가네. 야 딜 이거
우마무시한데? 와 거보도 잡네 개사기다. 아 진짜 이거 거보를 잡는다고? 아니 꼴랑 1차 장수로? 아니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. 어? 아니 거보를 잡는 2차 장수가 있다? 아니 잡을 수 있어요. 형님 잡을 수 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 진짜로 잡을 수 있어. 뭐야 마나 다 달았어? 쿠베라마차 마나 440 들어? 아니 개발석이 잡을 수 있어. 와 이거를 개발석이 마무리를 하네. 개발석과 쿠베라마차는 최고의 듀오다. 아 꿀벌. 아 맞아 형님들 이거 꿀벌이 249렙이라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. 250렙이었으면은 진작에 잡았지 이거. 와 쿠베라 개 좋네. 초보자 새로운 메타로 해도 될듯 됐어 이제 해고해.